와우. 자, 복식 라이프경스 4라운드 첫 경기의 교체는 양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골은 김동현 선수 출전! 신인들이라서 소개를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부진 몸이 경기력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선 조은현 선수 출전! 네. 김정은 참여복싱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양과도 모두 훈련을 열심히 한 가든 그런 몸이거든요. 자, 금일 첫 번째 복싱의 라이트급 사회전샷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홈커너 김정은 참여복싱클럽 선수 19세 신장 176cm 체중 61.1kg 지금 프로의 경기자네 파이터 조호현. 이어서 첫커너 아비용신 선수 32세 신장 169cm 체중 60kg 마찬가지로 지금 프로의 빅맨 파이터 김도현. 경기를 주시는 박재신 심판위원입니다. 경기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자, 키가 작지만 발이 빨라서 임팔터와 아웃터를 진행할 수 있는 선수고요. 조호현 선수는 왼손잡이에 파워가 좋은 스트레이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조호현 선수는 왼손잡이에 파워가 좋은 스트레이트를 갖고 있는 선수가 앞으로 나오게 들어가세요. 바로 개봐 그리고 여기서 빠르다 지금 받아. 한 번만 하나 해봐. 한 번만 하나 더.
있거든? 그 뒷손 필살기 딱 먹고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서 상대방을 눕혀버리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분해. 자, 이번 경기는 1라운드 2분 50초까지 대결로 김대현 선수가 승리! 네, 예, 예. 첫 번째 경기, 네, 우리 유성현 씨가 들어있습니다. 네, 김대현 선수. 네, 오늘 첫 번째 데뷔전 했죠?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네,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보다 옆에서 더 고생하신 저희 감독님, 코칭 스태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집에서 애완동물 보고 있을 제 어머니, 와이프, 딸, 아들한테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쪽으로 대전인데 출전적으로 준비한 게 있을까요? 출전적으로 아마 상대가 사우스포다 보니까 저희 관장님이 전국 국방 풀고 사우스포스는 지금 수고가 그 대기금을 받는 그 이런 걸 신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1라운드에 먼저 팀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다시 일어나시고 네. 부활하셔서 수행을 하셨는데 네. 그때 시점 좀 그때 시점에 저는 지금 일어났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저희 간간히 묶고 있었는데 다시 일차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관전을 여쭤보겠습니다. 김대훈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전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일단 저희 박인호 선수가 첫 번째로 들어온 회원이었고요. 네, 네, 들어왔는데 너무 열심히 했고 제가 원투만 6개월 만에 시켰는데 웬만한 일반 회원들과 봤을 때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따라와줬고 이 자리까지 이루가 일단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생각에서 제가 사실은 주변에 일반 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하고 이런 경험을 지키고자 저는 이런 고생을 많이 드시니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에 많이 충실했다는 게 우리 승리의 의미 아니었을 것 같고요. 선수분이 마지막으로 다음 시합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니다. 솔직히 지금 체력이 지친 게 아니에요. 급하게 잡힌 경기다 보니까 한 3체급 정도 열장에서 나왔는데 다음 준비는 체급을 맞춰서 정확한 척 준비해서 더 멋진 걸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대현 선수 너무 오늘 멋진 시합 보여주셨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